일로 와. 왜 인사해? 좀 이따. 안녕. 오늘 저희 700일이에요. 인사해 좀. 700일 소원이에요. 하이. 그래서 오늘 밥 먹고 데이트하러 갈 건데 너무 오랜만에 데이트해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다. 범인의 큰어머니께서 제육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그냥 후라이팬에 하면은 뚝딱이거든요. 빨간 음식이니까 미역국을 먹었거든요. 큰어머니께서 반찬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반찬 안 만들고 미역국만 딱 하고 이거 제육이랑 하고 조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알죠? 미역이 조금만 해도 요만큼 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뭐 모르고 실제로 여기 보이는 대로 먹을 만큼 부었는데 그게 진짜 막 이만큼 뿐 거예요. 요알못 시절. 그 뒤로 이제 아 미역 무서운 존재구나. 이것도 마마. 이 정도만 할게요. 갑자기 배에서 미역이 확 불어가지고 응급실 간 사람도 있잖아요. 일단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국물을 내야 되거든요. 요리할 때 생수 쓰는 사람이랑 수돗물 쓰는 사람 이렇게 갈리던데 난 무조건 정수기를 써야 되거든요. 요리할 때도? 근데 그거 막 이해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정수로 요리를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정수기도 이거 있잖아요. LG에서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샀어요. 요리할 때 편하려고. 근데 이게 너무 편해. 요리할 때 이렇게 막 돌아가가지고. 얘는 이렇게 티백으로 돼 있는데 멸치 국물을 낼 때 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새끼차를 먹을 거예요. 요거 아라티 가든이 언니한테 산 거거든요. 하루에 두 포씩만 먹어도 붓기가 진짜 잘 빠지더라고요. 성형 붓기도 이걸로 뺐는데 그냥 그걸 떠나서 그냥 이 온몸에 있는 붓기가 되게 잘 빠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두표 넣고 가든이 언니가 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서 꿀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저는 꿀 타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맛있을 거. 너무 맛있다. 와, 나 왜 이렇게 안 먹었지, 지금까지? 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나다. 내 거지? 오늘은 2월 27일 토요일 수민이는 집 나가고 여기 놀러 왔어. 우리의 700일을 함께 안 해, 너. 맛있다. 700일 되니까 그게 없다. 부피하고 이런 게 없지. 500일 때까지만 딱 설렜던 것 같은데, 그, 이 기념일이. 지금은 그냥 2월 27일. 이게 참 다행이다. 짜란! 이게 뭘까요? 완전 전재산 탈탈 털어서 산 뱅앤 올루슨 스피커. 뭐해? 아유, 차. 저거 내 재산이야. 어, 제네바 설라 있는데 보미가 이거 사자고 쫄라가지고 이렇게 거실 옆에 두려고요. 근데 지금 약간 거실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창문 쪽, 여기 창가 쪽에 좀 예쁠 것 같은데. 그지? 여기엔 장식장 두고. 빨리 까봐봐. 뭐하냐? 아, 반짝 찢었다. 아, 아 이거 봐라. 머리 반짝. 어. 아, 야. 고구마 뭐야? 구마 털 깎는데 비만 소리 들어. 됐지? 어, 그렇게 뜯는 거 아니야? 아. 아큐. 고마, 박스에 사면 어떡해. 왜? 다시 팔 수도 있잖아. 아니, 좀 무식하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아, 진짜 짜증나, 진짜.
박스 버렸어? 네. 그래? 그럼 소민이도 버린다. 어, 그럼 나도 버려야겠다. 아니 이거 6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60만원이야? 이거 빈티지거든? 예쁘지 않아? 아니 이거 빈티지거든? 근데 나 진짜 완전 큰맘 먹고 산 건데 여기가 뿌갈런 거야 이렇게 덜렁덜렁 그래서 이거 어제 밥 먹다 넘어진 거야 남자 일반 사파다 이거지 아니라고! 남자 일반 사파다 이거지 그래 내가 그걸 지금 못했다 지하철 지나갔더라고 어. 예쁘지 않아 근데? 이 빛바랜 느낌이? 그래, 니네가 뭘 알겠냐? 아니. 헤이 구글, 멋진 노래 하나 틀어줘. 7080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추억 7080 노래 모음 주옥 같은 노래 7080 노래 모음 주옥 같은 노래 7088 라드 모음 주부들이 선곡한 7082 콘텐츠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신나는 노래 틀어줘. 네, 유튜브 뮤직에서 신나는 스테이션을 재생합니다. 오호. 왜? 신나는 노래.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미디어를 재생하시려면 방탄소년단 음악 재생해줘 라고 하시거나 거실 TV에서 힙합 동영상 재생해줘 라고 말씀하세요.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부산이 예상 최고 기온은 10도 최저 기온은 8도이며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짜잔 범이가 TV 이젤 설치해줬다 염 여기 전선도 다 숨겨주고 여기 진한데 귀에 귀에 엄청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고생했다 염 지금 시간이 벌써 6시예요 얼른 메이크업하고 범이랑 좀 조금이라도 밖에서 놀아야겠어 이 위쪽까지 베이스 한 상태인데 처음으로 이걸 써봤는데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뉴트럴 바닐라 이거 N19호 썼는데 완전 괜찮아요 요철이랑 이런 거 커버도 되게 잘 돼요 지금 내가 여기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집이 창문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내 방이 북서향이고 이제 거실이 남서향이어서 거실은 이렇게 들어오는 햇빛이 되게 많고 안방은 들어오는 햇빛은 없는데 채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아 지금 불 한 개도 안 켠 거거든요 제가 원래 조명 쓰는 거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메이크업할 때 낮에 이렇게 그냥 조명 없이 이렇게 켜고 메이크업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더 아까 전에 이거 썼거든요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21호 이거 썼는데 이거 완전 좋아요 이렇게 막 파우더를 쓰면 보통 이런 브로우를 그릴 때 되게 밀려 그려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피부 자체가 결 자체가 약간 매끈해지는 느낌? 아직 이삿짐 정리도 덜 돼가지고 얼른 해야 될 텐데 아빠다 나 지금 촬영하면서 화장해 맞아 거실이 좀 고구마깡 나 오늘 처음 먹는 거야 아빠가 TMI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빠 말하면서 통하면서 벌써 베이스를 다 했거든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앞트임 살짝 그 막 복원한 게 살짝 벌어진 것 같은 거예요 아니죠? 한 번 복원하니까 이 뒤로 계속 그전처럼 돌아갈까 봐 근데 뭔가 돌아가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 전눈에서 이제 10% 정도만 막은 거잖아요 그 10% 막았던 게 붓기 있을 때는 되게 많이 막혔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붓기가 빠지니까 10%가 맞구나 그 생각이 들어 이거는 클리오 프리즘 에어 아이 팔레트 코랄 스파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여기가 맞나? 부산이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서울에 대한 아직 미련이 남아서 그런가 부산에 사니까 이게 거리가 웬만하면 다 가깝거든요? 근데 서울은 한 번 나가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부산은 한 번 나갔다가 집에 볼 일이 있으면 다시 들릴 수 있어 가까워서 어퓨 본투비 매드 프로프 리퀴드 라이너 딥브라운 이걸로 대충만 내가 원래 붓펜을 잘 안 하다가 요즘에
이렇게. 와, 눈이 너무 길어졌다.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알려드렸던 꿀팁. 이런 붓펜 라이너를 그리고 이 라인이 끝에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끝에가 튜브 타입으로 된 이런 끝에 뾰족한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쓱 한번 닦아주면 깔끔한 라인이 만들어져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일러 스타일러 헤이 아이로 모카 그레이. 여기 중간 컬러로. 그리고 여기 끝에 이제 이 리퀴드 그린 라인이랑 너무 또 막아주면 안 되거든요. 눈 점막 부분 이 너무 좀 떠 보이지 않게 그려주면서 약간 언더도 한 번 더 칠해주고 이런 쌍꺼풀 라인도 티 스무징 해주면서 이 라이너와 경계가 지지 않게. 이샤 울트라 파워 프로필 마스카라. 이게 메이크업으로 분명 다 잡아먹겠어. 이거 후다닥 넘겨주세요. 어두워지고 있다. 그리고 립을 바르면 이제 끝인데 립은 이렇게 두 개 바를 거거든요. 얘는 쿨, 얘는 좀 웜한 느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 얘는 지금 처음 발라보는 거라서 아직 무슨 컬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뮤즈 이 라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워립, 밤브, 펜슬, 하바나 요거랑 3CE 블러링 리퀴드 립 챕터 핑크 요거 이렇게 두 개를 바를 거예요.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 집히는 대로 하는 메이크업인가? 이걸로 일단 입술 안쪽 라인을 따주면서. 아, 얘도 좀 쿨하네. 이게 완전히 쿨한 느낌보다는 그냥 레드립, 정석 레드립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 뜨리씨 예쁘다. 수정할 때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아. 짜잔. 이렇게 입었어. 연관성 1도 없이 입었어, 그치? 가방은 이거 들고 나갈 거예요. EOW. 이거 제가 요즘 엄청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근데 회색깔도 살 거예요. 이거 제가 예쁘다고 올렸는데 사고 품절이더라고요. 아쉬워. 어쨌든 여기 안에 있는 쓸데없는 거 빼고 수정화장 할 거 좀 챙겨가지고. 아, 너무 많아. 근데 생각보다 조그만 거에 엄청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안쪽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마늘 너 다칠 뻔했어. 이때 마늘이 안녕. 나가. 구마 언니는 나갔다고. 이렇게 다 쏙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다 들어갔고도 여기가 한참 남아요.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지갑은 넣을 필요가 없이 여기 뒤에 카드 지갑이 있는데 이렇게 똑딱이로 고정시켜줄 수가 있어가지고 불안하지도 않고 너무 딱인 것 같아. 이렇게 매주면 짜잔. 이렇게 입고 부츠를 신고 갈 거예요. 제가 그리고 향수존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신발장에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신발장에 있으면 범위가 위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만들었어요. 오늘은 약간 이런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라벤더 티를 입었으니까 약간 플로럴 계열의 향수를 뿌려줄겁니다. 이거 잘 어울리는데? 근데 얘는 약간 좀 고급스러운 향이 조금 더 강하고 라튤립이 최고긴 한데 저는 그럼 라튤립을 뿌려줄게요. 라튤립 얼마 전에 제가 뿌렸는데 범이가 향 뭐냐고 좋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이걸 뿌리겠어. 갑시다. 어디 가요 지금? 박성범 씨 어디 가시나요? 카페를 갈 겁니다. 왜요? 커피를 한잔하기 위해서죠. 예쁘다. 짜잔, 이거 살 거예요. 예쁘다. 이거 근데 집에서 뭐 했어야 돼? 그 물렌탕 카드 근데 이건 뭐 했어야 돼? 테이프. 예쁘다. 여기 이거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 네 가지의 원두가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콜드브루 제외한 모든 커피 메뉴가 원두 선택이 다 가능하셔서 어떤 메뉴로 드시고 싶으신지 말씀해주시면 원두 맛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 칼라 엘보리또는 라떼로 드시면 스카치 캔디 연상되는.
여기 성당 개조해서 만드는 카페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완전 맞는 것 같은데? 아, 맛이 이상해. 오늘 700일. 포에 짜증나게. 근데 처음에 되게 맛이 이상했대. 어? 근데 돈 있다. 어? 니 왜 돈 많냐? 왜 돈 많냐? 돈이다. 왜 돈 있어? 아니 저한테 처음에 맛이 막 이상했단 말이야. 근데 맛있어. 나 보니까. 응. 기분이 좋아. 커피 맛도 기분 타는 거야 나는. 나의 여자친구 세윤이 700일 기념으로 서로한테 편지 쓸 거야. 안돼. 벌써 다 썼어? 응. 커피 주라. 나 빨리 쓸게. 언니도 긴게 썼어. 나. 아, 이것도 긴장해. 내가 힘들잖아. 내가 니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착해서 그래. 벌써 다 이뤘어? 나도 벌써 다 이뤘어. 쓰는 거는 50대 읽는 거 3초 만에 여기까지 걸리더라. 그래서 편지가 참 뭔가 이게 의미가 애매하다니까. 근데 그냥 뭔가 몰라? 저희는 이제 나와서 서면 쪽 가가지고 좀 걸으려고요. 너무 오랜만이다, 그치? 그리고 저희가 케이스를 샀거든요. 이게 디자인 스킨 건데 항상 제가 디자인 스킨에서 사요. 근데 이번에 약간 미스테이크였어, 그치? 너무 실리콘 재질인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편하고 예뻐서 좋았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머니에 넣었다 뺄 맞아. 주머니에 넣었다 뺄 때도 주머니 자꾸 걸리고 그러다 떨어지고 그리고 핸드폰 세워놓으면 자꾸 미끄러져, 그치? 그래서 우리 둘 다 서로 근데 이걸 커플로 샀으니까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내가 케이스 조금 불편한 티 내니까 범위가 바로 이거 케이스 좀 불편하지 않아? 바꿀까? 그치? 그래서 지금 뇌공유해가지고 이거 서면을 케이스 파는데 가가지고 그냥 일반 하드케이스 사려고요. 그러고 저희랑 엄청 친한 동생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거기 제가 레시피를 공유해줬거든요. 고추장찌개랑 뭐 해보마. 근데도 섀도우뽀키. 아무튼 거기에 제가 고추장찌개랑 그 제육떡볶이랑 해가지고 레시피 만들어줬는데 거기 아예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제가? 갈 일이 없으니까, 그치? 부산에 와도 맨날 막 치과생활하고 그냥 오늘 범이랑 700일 데이트하면서 핑계대고 그냥 나온 김에 한번 들려보려고요. 얼굴 볼 겸 해가지고. 얼굴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울세라랑 입모드 한 번 더 맞았거든요? 그 똑같은 병원에서? 근데 효과 너무 좋아. 지금 얼굴 작아졌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 조금 좀 작아졌어. 확실히 티나. 범이도 갑자기 거울 보더니 막 얼굴 살 빠졌다고 막 이랬었어. 그리고 이게 얼굴이 예뻐가 안 예뻐가는 붓기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제가 붓기 그거 가든 언니한테 샀던 붓기차 먹고 나서 붓기가 완전 잘 빠져가지고 지금 항상 챙겨 먹어야 돼. 짜잔. 고구마 케이스랑 프리드미 케이스. 옆에 바로 케이스 가게 있어서 여기서 왔어요. 가자. 이거 예쁜데. 귀엽다. 이거 코너 파실 때 이거 홈 맞춰서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어? 각인되어 있는 카드만 뒤집어서 넣어주시고 위로 넣어주시면 돼요. 고장인데? 우와. 거울도 돼. 너무 좋다.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니? 아, 찝혔는데 많이 아프네. 아, 찝혔다. 뭐 해줄까? 아, 너무 아파. 그거 진짜 웃긴다, 근데. 아니, 아까 이거 보여주죠. 이게 한 번 찍고 한 번 기회를 날려서 다시 찍은 건데 사운드로 찍어. 그리고 케이크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 가가지고 케이크 먹을 거야. 나는? 이렇게 휘어 있어. 짜잔. 우리 지금 11시니까 12시 딱 되기 전에 이렇게 하자. 제일 맛있어 보일 것 같은 거 사왔는데 범이랑 저랑 동시에 오케이 구글 러블리한 노래 틀어줘. 팝, 봄에 듣는 러블리한 하이틴 플레이리스트 벚꽃 러블리 스프링 하이틴 팝 뮤직 벚꽃 콘텐츠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너무 커! 아직 커! 커! 응? 너무 작아. 됐어. 왜냐면 오케이, 울릴까봐. 재즈 틀어줘. 짜자잔! 이 우상한 글씨는 빼버릴게요. 이거 좌우반전 될 것 같은데? 어, 나 거꾸로 들어야 돼. 방향이 바뀌어야 돼. 난 똑같아. 어, 그럼 네가 공공 들어야 돼. 내가 공공 들어야 돼. 너가 이세 이대로. 오. 이거를 꽂아보자. 7을 내가 꽂을래. 어디다 해? 앞에다 하자. 근데 우리 700인데 우리 번호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미안. 이렇게? 응.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돼. 간다. 왜 그렇게 해? 실수한 거 하지 말고. 개그 욕심.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와, 손톱 다 끌겠다. 뜨겁겠다. 여기부터 하지. 700 시작. 700이 추억합니다. 그냥 보이자. 하나 둘 셋 한 부는 거다. 소원 빌어. 응. 하나 둘 셋. 뭐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소원 빌으라고 했는데 안 빌었지. 난 뒤 쳐다보면서 알았어. 짠. 이거 근데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처음 해본다, 그렇지? 응. 그때만 해봐. 제주도 때 우리 300일. 맞아. 그럴 것 같았어. 아, 좀 모르는 척 좀 해줘. 뭐야? 이제 같이 먹. 썸네일 보냈어. 썸네일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안녕. 안녕 이제. 마무리하는 법을 까먹었네. 우리 이거 오랜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내 청소년이 나왔다. 아씨. 이걸로 가려졌을걸, 근데? 아니야, 신나긴 좀.